04년생 걸그룹 멤버 영상에 후원해주신 진규는 못말려님, 트와이스 루머 해명 영상에 후원해주신 바보냐님, H랑님, 박상영님, 한희정님, 서수진 입장문 영상에 후원해주신 거스디쥐님, 카리나 루머 해명 영상에 후원해주신 만식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람입니다.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첫째 주. 그래서인지 반가운 소식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K-POP 소식들도 있었죠. 오늘까지 있었던 K-POP 뉴스 탑 6.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6위 아이즈원 이채연 드디어 데뷔? 지난 7일 방송한 라디오스타에서 채연이의 동생 이찌 채령이가 회사를 뛰어넘는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이찌 채령이는 언니 채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채연이가 앨범을 준비 중이고 멋지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멋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미 채령이는 봤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즈원의 메인 댄서였던 채연이의 데뷔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연이의 팬들은 이미 채연이의 데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5일 버블에서 진행된 라이브에서 채연이는 날씨 좋고 바람 선선 난 10월 가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죠. 아이즈원 때부터 엄청난 춤과 보컬 실력을 보여주었고 작년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도 멋진 실력으로 화제성을 보여준 채연. 최근 올라온 채연이의 하이보이 커버 댄스 영상에서도 20분 만에 연습해서 췄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깃털 같은 춤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즈원 멤버 중 가장 늦은 데뷔 소식을 들려준 만큼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5위 하이라이트 컴백? 지난 9월 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두준, 양효섭, 이기광, 손동훈이 멤버로 있는 그룹 하이라이트의 컴백 소식이 한 언론사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14년 차의 롱런 그룹 하이라이트가 쉬지 않고 연내 컴백을 목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며 많은 팬들을 기대하고 환호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하이라이트의 소속사 어라운더스에서는 보도된 컴백 기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팬들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했죠. 그룹 하이라이트는 2009년 10월 16일에 데뷔한 비스트 멤버 새로운 소속사로 옮기게 되며 그룹의 이름도 하이라이트가 되었는데요. 올해 3월 첫 정규 앨범 데이드림을 발표한 하이라이트는 5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데뷔 14년 차에도 여전히 활발한 그룹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오는 10월 15일에서 16일에는 데뷔 13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하이라이트 운동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확정된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하이라이트 운동회에서 깜짝 놀랄만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팬들은 기대하는 중입니다. 4위 전문가들의 4세대 아이돌 평가. 한 언론사에서 K-POP계 영향력 있는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4세대 아이돌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SM, JYP, 스타쉽, WM 등 유명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이 참가했는데요. 공정성을 위해 자사 소속 아이돌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죠. 먼저 여자 아이돌 중 전문가들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받은 그룹은 뉴진스. 18명 중 16명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RBW 대표는 이즈리스닝 팝을 추구하며 청순함과 트렌디함을 컨셉으로 가장 돋보인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18명 중 9명의 선택을 받은 에스파. 전문가들은 에스파의 세계관, SM이라는 대형 기획사의 힘, 독보적인 컨셉트와 비주얼을 기대되는 이유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8표를 받은 아이브. MZ세대가 바라는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컨셉이 가장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이외에 엔믹스, 르세라핌, 하이키도 전문가들의 기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돌들 중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하는 아이돌은 18명 중 17표 표를 받은 엔하이픈. 전문가들은 탄탄한 팬덤, 특색 있는 색깔, 오디션 프로그램의 지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18명 중 9명이 선택한 트레저였습니다. 정통 힙합과 트레저의 프로듀싱 능력, 회사의 지원을 그 이유로 말했는데요. 이 밖에 ATBO,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TNX, 유나이트, BAE173, 드리핀이 뽑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보니 팬들의 생각과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4세대 아이돌들 중 어떤 팀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3위 방탄소년단 열정페이 70억? 방탄소년단의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기원 무료 콘서트 BTS 예투컴인 부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방탄소년단의 무료 콘서트 장소의 안전 문제와 현지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영업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결국 장소를 변경하고 콘서트 규모를 축소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터져나왔죠. 지난 7일 가요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이번 방탄소년단의 무료 콘서트에는 약 7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 많은 비용을
방탄소년단이 떠안게 생겼다는 것이죠. 공연 주최와 주관사가 소속사인 하이브이고 부산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후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공연이라면 공연 비용을 방탄소년단과 소속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번 공연은 취지부터가 다르죠. 이번 공연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공연입니다. 그룹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던 방탄소년단이 갑작스런 완전체 콘서트를 하는 이유도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책임감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홍보대사를 하는 방탄소년단이 직접 돈을 내고 공연을 열게 된 셈이죠. 하이브 측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이 공연에 스폰서로 참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알렸는데요. 그럼에도 팬들의 눈에는 부산시가 열정페이로 월드스타인 방탄소년단을 부려먹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듯 합니다. 2위 뉴진스 쿠키 논란. 뉴진스의 타이틀곡 중 쿠키의 선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동시통역가 유튜버는 쿠키라는 단어가 은어로 성적인 단어로 사용된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뉴진스의 소속사는 긴 장문의 입장문으로 이를 반박한 적이 있었는데요. 뉴진스의 쿠키는 뉴진스의 음악을 강조한다고 말하며 CD를 굽다에서 착안하여 쿠키를 굽다로 표현했다고 했죠. 이는 뮤직비디오에서도 쿠키와 CD를 동시에 보여주며 그 의도를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원은 식사와 음료 같은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의 쿠키가 주식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데요. 즉 주류를 따르지 않는 뉴진스의 독특한 음악이 주류를 뛰어넘는 도전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쿠키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속사 어두원은 쿠키라는 단어에서 건강함과 새로움이라는 기획 의도 외에 가사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영문학 박사, 통번역 전문가, 네이티브 스피커 및 일반 외국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쿠키라는 단어의 은어적 의미에 대해 통상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다수의 의견을 받았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죠.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한 동시통역가는 현지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현지인들은 모두 북미권 사람들로 영어가 모국어였는데요. 영상 속 사람들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인 뉴진스가 부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이었죠. 계속되는 논란에 국내의 몇몇 팬들도 원하는 의도가 어떠했든 미성년자인 멤버들인 만큼 이런 논란이 생겼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1위 트와이스의 새로운 유닛? 올해 6월 트와이스의 나연이 먼저 솔로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면서 JYP와 재계약을 한 트와이스는 앞으로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혹은 유닛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9월 5일 JYP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며 트와이스 유닛 활동 다음 타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JYP가 새로 출원한 상표는 미사모, 트와이스의 팬들에겐 일본 멤버인 미나, 사나, 모모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오래전부터 상상해오던 유닛이어서 미사모 상표 출원 소식에 벌써부터 엄청난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인 멤버들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일본에서 유닛 데뷔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변리사는 특허 출원을 한국에서 한 것으로 보아 세 사람의 한국 데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JYP의 미사모 상표 출원에는 앨범에 관련된 상표뿐만 아니라 귀금 금속 및 시계용구에 관련된 상표도 있었는데요. 이에 변리사는 미사모 이름의 악세사리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죠. 악세사리는 구체적인 상표의 사용처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많은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와 무대로 컴백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9월 첫째 주의 K-POP 뉴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없는 2주의 K-POP 소식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까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